한국 얀센의 정효지입니다. 이 ICH 강의가 교육이 재미있는 교육이 아닌데 며칠 동안 진행되는 교육에 참여하신다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좀 강의를 좀 재밌게 구성하기가 어려운 교육이어서 조금 고민이 되기는 하는데요. 아마 이 텐, 이게 또한 36장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실제 ICH 이텐을 처음부터 끝까지 아마 읽어보신 분들이 아마 잘안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내용 자체를 교안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내용 자체를 그대로 캡처를 해서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게 약간 성의 없이 보일 수도 있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직접 읽어보기는 힘드니까 강의를 통해서라도 한번 이렇게 훑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 텐을 그대로 캡처를 해서 갖고 왔습니다. 다음 시간이 점심 시간이기 때문에 시간에 맞춰서 잘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그 스터디 디자인 관련해서 강의를 많이 했었는데요. 여기 대부분의 그 교육받으러 오신 분들은 이제 임상 시험 중재가 있는 임상 시험 쪽이실 테니까 이제 익스페리멘털일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랜덤이제이션, 그다음에 컨트롤, 블라인딩, 뭐 패러리냐 크로스오버, 뭐 슈퍼리티 넌인퓨리티 이제 이런 개념들을 좀 이해하셔야 되는데 오늘은 이제 이텐 강의니까 이제 컨트롤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내용이 이미 다 이제 번역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영문본이 불편하시거나 아니면 영문본이 잘 이해가 안 되실 때는 한글 번역본을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식약처 사이트에서 바로 오픈 소스이기 때문에 다운로드가 가능하십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제 임상 시험이라는 거를 아는 사람이냐 모르는 사람이냐라는 걸 감별할 때 일단은 임상 실험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제 임상 시험이 뭔지 잘 모르시는 거고요. 이제 동물도 실험이라는 표현을 안 하잖아요. 동물 시험이라 그러지. 그러니까 하다못해 이제 인체를 대상으로 해서 이제 실험을 한다는 거는 넌센스이기 때문에 일단은 임상 시험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약간 조금 그 다음 질문을 하는 게 RCT에서 C의 약자가 뭔지 아냐라고 했을 때잘 모르는 분들은 randomized clinical trial 아닌가요?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제 환자를 대상으로, 아니 이제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거니까 clinical trial이 맞는 얘기긴 한데 사실은 이제 RCT라고 얘기할 때는 저희가 이제 컨트롤 그룹이 있을 때만 이제 RCT라고 하고 어떻게 보면 임상 시험에 이제 골드 스탠다드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만큼 이제 이 컨트롤 그룹이 되게 중요하다.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고혈압 환자를 갖다가 이제 시험군으로만 어떠한 특정 그 약물을 복용하고 시스토릭 브로드 프레셔를 측정한다고 했을 때 베이스라인이 이제 140이었고 그것이 이제 130으로 시스토릭 BP가 10mm 머큐리 감소한다고 했을 때 우리는 시험약을 썼더니 10mm 머큐리 감소했고 이 정도면 임상에서 충분히 클리니컬리 시그니피컨트 하다 이제 얘기를 할수 있는데요. 사실은 이제 대조군을 뭐 예를 들어서 위약 대조라고 하겠습니다. 위약 대조를 두고 무작위 배정을 하면 비슷하게 될 것이고 그래서 140 동일한 혈압이라고 가정을 했고 위약을 투여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 시간이 지난 후에 135로 감소를 했습니다. 그럼 사실은 시험군에서의 효과는 실제 약물의 효과 플러스 위약의 효과가 같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clinical benefit 또는 뭐 effect size는 사실은 이제 5mm 사실은 머큐리가 되는 거죠. 사실 그렇기 때문에 대조군이 없으면 시험량의 효과를 과장할 수 있기 때문에 또 이제 그것을 미스리딩 할수 있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이제 대조군이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한 가지 사례를 더 말씀드리고 본격적인 강의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이건 이제 기사를 갖고 온 거고요. 그다음에 실제 버스 광고를 제가 이제 캡처를 한 겁니다. 발톱 무좀 환자를 대상으로 해서 세 군으로 레이저 단독, 그다음에 바르는 약 단독, 그다음에 레이저 바르는 약 병용 세 군으로 임상 시험을 하고 치료 효과를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3개월 후에 봤더니 레이저 요법을 받은 환자가 78%,
약만 사용한 환자는 바른 약 12.2%, 병용이 80%라고 해서 뭐 그 바른 약을 갖다가 병용하는 거는 큰 효과가 없었고 레이저가 상당히 효과가 좋았다. 그래서 이제는 약보다는 이제 레이저로 치료하면 된다. 이제 이렇게 했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그 컨트롤 측면에서 문제가 있는 거는 사실은 발톱 무좀의 표준 약물 치료는 경구 항 안티펑갈 에이전트를 갖다 경구로 복용하는 것이거든요. 그게 사실은 스탠다드인데 여기에서 그런 그 스탠다드 치료가 표준 요법으로 사실은 들어가질 않았거든요. 그게 일단 문제가 있고 뭐 요 강의랑은 약간 다른 얘기지만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약이라고 하면은 먹는 약을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 레이저가 약보다라고 하면은 사실은 나는 병원에서 발톱 무좀으로 계속 그 항진균제를 갖다가 3개월 먹으라 그래서 지금 먹였고 있는데 그럼 나는 이제 약을 먹을 필요가 없는 거네? 이제 이렇게 미스리딩을 또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표준 현재 지금 표준 요법을 반드시 대조군에 둬야 되고 그다음에 이런 걸 갖다 광고를 할 때도 소비자가 오인하지 않도록 적절한 표현을 여기서는 이제 바르는 약보다 낫다라고 이제 명확히 표현을 해줘야 되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컨트롤군이라고 하는 것이 뭐 여러 가지 이제 영향을 미치는데요. 임상 시험으로부터 이제 나오는 뭐 추론 그다음에 어떤 임상시험의 어떠한 그런 윤리적인 그런 어떤 허용성, 그다음에 임상시험의 어떤 결과를 수행하고 또 분석을 할 때 어떤 바이어스의 정도를 어떻게 이제 최소화할 건지, 그다음에 이제 등록되는 환자의 어떤 타입, 그다음에 리크루트먼의 속도, 그다음에 어떤 그 우리가 평가할 수 있는 엔드포인트의 종류, 그다음에 결과의 어떠한 그 신뢰성, 그 다음에 레귤러토리 바디에서의 어떤 그 억셉터빌리티, 그다음 뭐 많은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임상 시험을 디자인하는 데 있어서 이제 크리티컬한 디시전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이 ICH-E10 가이드라인의 이제 목적을 보면은 우리가 어떠한 그 시험약에 갖다 치료의 효능을 갖다가 이제 평가하려는 이제 임상 시험에서 대조군을 선정하는 것과 관련된 어떤 제너럴 프린시플을 갖다가 기술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또 관련된 디자인과 이슈를 갖다가 논의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대조군의 선택은 상당히 이제 그런 지금 현재 스탠다드 세라피 아까 제가 서두에서 하나를 예시로 드렸던 것처럼 어떠한 스탠다드 세라피가 존재하는지 그다음에 우리가 어떠한 그 선택된 디자인에서 어떠한 에비던스의 충분성, 그다음 여러 개 다양한 윤리적인 고려도 또한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대조군의 선정의 목적은 저희가 그 우리가 이제 평가를 하는 데 있어서 그게 뭐 심텀이든 사인이든 어떠한 모비드든지 간에 어떠한 아웃컴을 갖다 환자의 아웃컴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실제로 그 우리가 시험약으로 인한 효과와 그 이외에 다른 어떠한 영향으로 인해서 약이 되는 효과를 사실은 명확하게 이제 구별해 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지만 사실은 이런 그 뭐 유절하지는 않지만 사실 어떤 질병의 경과라고 하는 것들이 아주 명확히 프리딕터블하고 이게 어떤 집단에서 질병의 경과 또는 이러한 약물을 썼을 때 이러한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 아주 이제 명확하지가 사실은 잘 않거든요. 하지만 이제 뭐 그런다고 가정을 했을 때 우리가 보통 이제 히스토리컬 컨트롤, 콘크로든 컨트롤을 쓰지 않고 역사 대조군을 사용할 수도 있지만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런 것들이 예측 가능하지가 않기 때문에 이제 콘크로든 컨트롤이 필요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콘크로든 컨트롤 그룹은 이제 동시에 동일한 그 샘플에서 이제 시험군과 대조군을 나누는 그래서 그 콘크로든 컨트롤 그룹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테스트 그룹과 시험군과 대조군이 같은 집단에서 이제 뽑았기 때문에 이제 시밀러 해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어떠한 시험 약물을 투여하느냐, 대조 약물을 투여하느냐 그것만은 빼놓고 다른 모든 조건은 이제 그 동일한 집단 내에서 다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그 가능하게 하려면 사실은 연결되는 개념이 랜덤이데이션하고 이제 블라인딩이
이 컨트롤 그룹과 이제 연관되는 개념이 되겠고요. 그래서 테스트 그룹하고 컨트롤 그룹이 처음 시작할 때 동일 선상에서 이제 출발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걸 하기 위해서 이제 랜덤이제이션이 필요한 거고, 그 다음에 임상 시험 과정에서 동일하게 트리트되고 옵저브 되려면 사실은 이제 블라인딩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컨트롤, 랜덤이제이션, 블라인딩 이게 같이 예, 상호 연관되는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랜덤이제이션이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모든 오리지널 아티클을 볼 때 테이블 1은 항상 베이스라인 캐릭터리스틱스에서 시작을 하는 거거든요. 베이스라인 캐릭터리스틱스가 무작위 배정을 통해서 양군이 시밀러하다, 베이스라인 캐릭터리스틱스가 통계적인 차이가 없다라는 거에서 그게 전제가 돼야 사실은 임상시험 거기서 이제 출발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논문의 테이블 1에서 항상 이제 베이스라인 캐릭터리스틱스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랜덤이제이션과 블라인딩에서 조금 더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테스트 그룹과 컨트롤 그룹에서 시밀러 하는 거를 이제 어시어런스를 하게 되는 거는 이제 무작위 배정밖에 방법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어떠한 두 군 사이에 군 사이에 시스테마틱한 디퍼런스를 갖다가 줄여줄 수 있는데, 이게 중요한 게 우리가 아는 뭐 어떤 예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어떤 치료 효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우리가 알려진 것도 있지만 사실은 알려지지 않은 이런 모든 베이스라인 베리어블들을 모두 비슷하게 이제 맞춰줄 수, 똑같이 맞춰줄 수는 없죠. 하지만 비슷하게 맞추니까 통계적으로 유지하지 않게 비슷하게 맞춰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치료군과 치료하는 동안에도 관찰하는 동안에도 동일하게 이제 유사하게 트리트가 돼야 되는데, 그리고 이제 더블 블라인딩이 이제 반드시 필요하게 되겠고요. 그래서 블라인딩을 하게 되면은 마찬가지로 이런 여러 그 과정에서 포텐셜한 바이어스를 갖다가 이제 미니마이즈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서브젝티브한 어세스먼트나 디시전을 하는 게 아니라 이제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이제 의사 결정을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이제 1-3부터 이제 본격적인 이제 컨트롤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되겠고요. 크게는 뭐 1번, 2번 해서 이제 나누는 크리티컬한 두 가지 애트리뷰트가 있다고 했는데, 첫 번째가 이제 타입 오브 컨트롤입니다. 그래서 어떤 컨트롤의 타입이 있냐? 뭐 위약 대조, 그다음에 무치료 대조,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용량에 대조, 또는 이걸 로우 도스 컨트롤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액티브 활성 대조를 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대조군의 그 결정하는 방법에 따라서 그걸 무작위 배정에 따라서 이제 결정을 하게 되면은 하게 되는 방법이 있고, 그다음에 그거를 요 동일한 집단이 아닌 다른 집단에서 끌어올 때 그거를 우리가 익스터널 컨트롤, 근데 보통 그 익스터널 컨트롤 과거 데이터를 통해서 끌어오기 때문에 이제 히스토리컬 컨트롤이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조합하면 이제 다섯 가지가 나오게 되고요. 그래서 첫 번째 이제 네 가지가 우리가 이제 무작위 배정을 통한 이제 콘크런트 이제 컨트롤이 되겠고, 마지막 다섯 번째가 익스터널 컨트롤 또는 히스토리컬 컨트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섯 가지 그 컨트롤 그룹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뭐 장단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플라세보 콘코런트 컨트롤이 되겠고, 이게 사실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한 슬라이드 10장에 걸쳐서 예시와 함께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대상자가 치료군과 이렇게 그 겉에서 봐서는 알 수 없는 아이덴티컬한 모습을 보이는 이제 위약 치료군의 무작위 배정이 되는 것이고, 당연히 이제 보통 이제 더블 블라인드를 해야 되겠죠. 내가 위약인 걸 복용한 걸 알면서 임상 시험에 참여하고 임상 시험에 유지할 환자는 없겠죠. 근데 이제 그 우리가 이 컨트롤이라는 의미가 사실은 이제 우리가 번역할 때는 이제 대조군 이런 의미인데, 사실은 여기에서 이 의미가 중요합니다. 그런 의미도 있지만 사실은 이 컨트롤의 의미가 뭘 내포하고 있냐면은 이제 두 가지를 또 컨트롤 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컨트롤은 뭐냐? 아까 제가 서두에 예시에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제 플라세보 이펙트를 갖다가 컨트롤해서 넷 이펙트만 가려낼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다른 여러 가지 결과 변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포텐셜한 인플루언스들을 갖다가 통제해 준다. 그런 의미에서 약간 이 여기서의 컨트롤이 중의적인 의미가 있다. 대조라는 의미와 함께 이런 컨트롤하는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위약 대조 임상 시험에서는
저희가 이제 보통은 이제 어떤 효과의 차이를 이제 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디퍼런스를 갖다가 알 수 있게 해주는 게 일단 1차적인 거고, 하지만 저희가 또 이제 위약 대조를 하면서 또 어떤 안전성, 어드버스 이벤트의 차이가 없는지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통 얘기하는 게 플라세보 라이크 뭐 세이프티 프로파일 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위약만큼이나 어떠한 안전성에 특별한 차이가 없다라고 할 때 플라세보 라이크 세이프티 프로파일 뭐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위약 투여라고 해서 뭐 아무런 치료를 안 한다는 것은 아니고, 기본적으로 뭐 어떤 그 환자는 예를 들어서 뭐 고혈압 환자한테 약을 주지는 않지만 뭐 생활 습관 개선을 위한 뭐 교육을 한다든가 이런 건 할 수가 있고요. 또 기존의 스탠다드가 있으면은 뭐 그런 스탠다드 세라피는 양군에 동일하게 하면서 시험군과 이제 위약 대조로 뭐 애드온하는 뭐 이런 것도 가능을 하겠습니다. 에티컬 이슈에 대해서는 뭐 상식적으로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에틱스, 그다음에 acceptability, 뭐 feasibility. 왜냐하면은 어쨌든 지금 effective한 트리트먼트가 있는데 내가 위약 대조로 선정되는 거, 포함될 수 있는 것, 또 그거를 추천해야 되는 그 임상시험에 참여를 갖다 권유해야 되는 의사 입장에서 좀 애매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또 약간 이제 프랙티컬하는 이제 이슈를 또 보면, 어떠한 그 어쨌든 딜레이드, 이 임상시험 기간 동안에 어쨌든 치료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연기가 어쨌든 치료가 어쨌든 뭐 통증이 됐든 어떤 증상이 됐든 그 치료가 지연되는 것에 대해서 환자나 또 치료자 입장에서 그게 좀 약간 수용이 이제 불가능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게 그냥 단순히 뭐 내가 위약에 배정된다고 해서 아무 치료는 이제 안 하는 것도 그런 개념은 아니고, 뭐 예를 들어서 뭐 그 팰리어티브 암 환자 같은 경우에는 뭐 팰리어티브 트리트먼트를 한다든가, 뭐 예를 들어 아날제직 같은 거는 투여를 한다든가 할 수가 있고, 기존의 스탠다드 오브 세라피가 아주 명확한 경우에는 그걸 하면서 이제 애드온으로 진행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런 위약 대조의 몇 가지 이제 베리에이션들이 있는데요. 이제 세 가지 암으로 하면서 위약 대조의 플러스 이제 액티브 컨트롤을 이제 추가를 할 수가 이제 있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조금 더 단순하게 위약보다 어떤 차이가 있다 이걸 넘어서 실제 현재 스탠다드 오브 케어인 액티브 드롭과 이제 같이 비교를 함으로써 조금 더 많은 정보를 이제 얻을 수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용량을 한 가지 용량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여러 가지 용량을 함으로써 실제 실약과 위약과의 비교, 그다음에 실제 약의 서로 다른 용량에서의 용량에 따른 효과의 비교도 이제 가능할 것이고요. 그다음 팩토리얼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뭐 위약이 있고 A가 있고 B가 있고 뭐 A 플러스 B 뭐 이런 형식으로 이제 좀 심플하게 팩토리얼 디자인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뭐 A1, A2 용량이 있고 B1, B2 용량이 있다면 또 이거를 갖다가 조합해서 팩토리얼 디자인으로 조금 더 복잡하게 진행할 수도 있을 텐데 그건 이따가 예시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랜덤마이즈 위드드롤이라는 것이 뭐 여러분 저도 실제로 해본 적은 없어서 여러분들도 경험은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일단은 액티브한 치료를 하다가 어느 일정 시점에 무작위 배정을 통해서 실제 그 테스트를 유지하는 군하고 플라세보로 다시 무작위 배정을 하는, 그래서 액티브 트리트먼트를 갖다 위드드롤 중단을 하는 이런 디자인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런 그 액티브 트리트먼트 효과가 얼마나 잘 유지가 되는지, 그런 것들이 장기간 지속되는지 이런 걸 평가할 수가 있겠고, 또 뭐 여러 가지 장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놨는데요. 그래서 이제 어떤 이런 뭐 우울증 같이 이렇게 에피소틱한 또 리커링하는 이런 일리스가 있는 경우에 그런 것들을 얼마나 계속 그 예방을 해줄 수 있는지, 그런 경우에 이제 릴랩스 프리벤션 뭐 스터디라는 표현을 했고요. 그다음에 어떤 이런 뭐 페인, 하이퍼텐션, 엔자이나 뭐 이런 경우에 얼마나 그 계속 지속적으로 심텀 앤 사인을 갖다가 억제를 시켜 주는지, 그다음에 우리가 치료를 하다 보면 이 약을 언제까지 치료해야 되나, 뭐 고혈압 약을 평생 먹어야 되나, 임팍이 온 다음에 내가 항혈소판 치료를 언제까지 해야 되나 이런 게 이제 의문이 있을 수 있는데, 실제 그런 경우에 약물을 위드드롤 시키면서 그런 어떤 모비디 모탈리티가 다시 발생하지 않는지를 평가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랜덤마이즈 위드드롤 디자인인데요. 요거는
두 개의 랜덤화이드 위드드롤 트라이얼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먼저 시험 약물하고 활성 대조랑 이제 먼저 비교를 한 다음에 여기 예시는 뭐 12개월 동안 치료를 했다. 그러면 12개월 end of the treatment에 다시 이제 무작위 배정을 다시 하는 거죠. 그래서 액티브를 유지하는군, 그 다음에 플라세보로 가는군, 그 다음에 테스트의 경우에도 동일한 방식으로 이렇게 되면은 이제 이게 처음에 두 군으로 시작했는데 이제 네 군이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뭐 항바이러스제의 뭐 어떤 바이러스 억제 효과를 보는데 뭐 예를 들어서 이 위약군에서 재발을 하더라도 여기서의 재발은 뭐 예를 들어 3개월이면 이미 재발을 해버리더라. 근데 테스트군에서는 재발을 하기는 하는데 평균 한 6개월 정도 돼야 재발을 하더라. 그러면 사실은 재발을 하더라도 테스트 약물을 끊었을 때 재발을 하더라도 재발까지의 타임 투 릴랩스가 더 길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런 것도 간접적으로 테스트 약물이 조금 더 액티브 컴패리터보다는 효과가 좀 좋을 수 있겠다. 뭐 이런 것들도 알 수 있고 어쨌든 다양한 이제 그 정보를 얻을 수가 있는데요. 지금 ICH E12가 이제 항고렵제에 대한 이제 가이드라인인데 그 가이드라인에도 보면 이런 랜덤화이드 위드드롤 트라이얼을 레코멘드한다. 그래서 뭐 이 측면에서 보면 되게 장기간 약을 투여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환자 입장에서 보면 그러니까 뭐 롱텀 뭐 이런 스터디도 가능하고 실제 끊었을 때의 위드드롤 이펙트도 알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디자인을 갖다가 이 12에서도 언급했었습니다. 그다음에 그 장점하고 다음 슬라이드의 단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에피커시를 갖다가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위약하고 비교를 했기 때문에 에피커시를 이제 명확히 이제 알 수 있는 거고, 왜냐하면은 우리가 콘커런트 컨트롤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또 다른 표현에는 익스터널에 또 반대되는 표현으로 따지면 이제 인터널 컨트롤이 딱 사실은 이제 명확하게 위약 대조가 이제 있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다음에 이제 이게 앱솔루트 에피커시라는 표현을 했는데요. 이걸 뭐 이펙트 사이즈 또는 뭐 네트 이펙트 뭐 여러 가지 표현할 수가 있겠는데 어쨌든 우리가 순수한 정말 약물에 의한 효과를 갖다가 이제 알 수 있는 거는 반드시 이제 위약 대조가 있어야 된다.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또 그 어드버스 이벤트, 왜냐하면 그 어드버스 이벤트라고 하는 것이 뭐 사실은 어떠한 그 환자가 갖고 있는 개인적인 소인이나 그런 언더라인 디지즈에 의해서도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위약 대조를 통해서 또 이제 어드버스 이 시험 약물로 인한 어드버스 이벤트를 또 이제 명확히 확인할 수가 있을 것이고요. 그다음에 시험 약물하고 위약하고의 이제 차이, 그 이펙트 사이즈가 시험 약물하고 이제 활성 대조를 하는 것보다는 어쨌든 이펙트 사이즈가 클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펙트 사이즈가 크면 이제 샘플 사이즈가 적게 나오는 이피션시가 있고, 그다음에 그 어쨌든 환자나 시험자 입장에서 아주 막연한 기대는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위약군에 배정될 수도 있다라는 거를 뭐 50-50의 확률을 어느 정도 감지는 하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아주 그 위약 효과가 아주 드라마틱하게 나타나지는 않을 수 있다. 그래서 여기에는 그 약물 효과의 true drug effect를 디텍트하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하지만 또 이제 뭐 예상하시는 것처럼 이제 에티컬한 뭐 문제가 있어서 아무래도 조금 CBR 환자들은 좀 포함시키기가, 그래서 보통 항고혈압 약물도 mild to moderate 한 고혈압 환자들을 위주로 보통 이제 등록을 시키거든요. 그래서 less 이란 환자들이 좀 등록될 가능성이 있고 위약 대조를 하더라도 장기간 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제 촉텀으로 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아무래도 이제 내가 위약군에 배정될 수도 있다는 것을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임상 시험을 레커멘드하거나 억셉트하기가 조금 꺼려질 수가 있을 것 같고, 일단 참여하더라도 자기가 뭔가 컨디션이 안 좋거나 뭔가 약물 이펙트가 나타나는 거지 않다라고 본인이 스스로 주관적으로 판단해서 위드드로우를 동의 철회를 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위약 대조 임상 시험에서는 사실은 이게 그 실제로 우리 리얼 월드를 반영하지는, 여기에 등록된 환자들이 리얼 월드를 반영하지는 않을 수도 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아주 이런 심각한 질환에 그 시비어한 환자들은 뭐 프로토콜이든 연구자든 환자의 초이스에 의해서 제외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조금 전체
어떠한 질환의 전체 집단을 갖다가 대변하지는 못할 수가 있다라는 게 단점이 되겠고, 그다음에 이제 당연히 활성대조가 없으면 위약대조만 하게 되면 아무래도 이런 비교, 내가 지금 현존하는 스탠다드 치료 약물 간의 효과를 직접 비교는 어려운 거죠. 뭐 간접 비교는 가능하겠습니다만, 여기까지 그 위약대조를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노 트리트먼트 콘코런트 컨트롤, 이게 가능한가요?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저도 사실은 이런 노 트리트먼트 컨트롤, 콘코런트 컨트롤 두고 임상시험을 해본 적은 없는데요. 말 그대로 무작위 배정은 하죠. 양군으로 시험군 대조군 무작위 배정을 하긴 하는데, 이 아무것도 안 하는, 그냥 아무런 치료도 안 하는 군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이게 뭐 위약을 먹는 거랑 뭐가 다른가요? 위약도 뭐 어떻게 보면 활성 성분이 없으니까 치료를 안 하는 거나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에서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기 때문에 사실은 블라인드 자체가 사실은 불가능한 거죠. 이 대상자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이제 블라인드가 깨지는, 환자든 시험자든 평가자든 다 이제 아, 이 환자는 아무것도 안 한다, 이제 이런 걸 다 알기 때문에 이제 바이어스가 생길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제 티피컬한 상황은 아니고 only when, 어떤 경우에만 이제 가능한 경우에는 이제 결국은 이제 블라인딩이 가능하면 플라세보 컨트롤을 할 텐데, 이제 블라인딩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가 이제 있을 수가 있단 말이죠. 왜냐하면 블라인딩을 해도 뭐 예를 들어서 톡시시티가 너무 뭐 명확해서 이거는 뭐 이 시험약을 투여할 때는 뭐 너무나 명백한 톡시시티가 모든 환자들에게 나타나기 때문에 뭐 위약 대조를 하는 게 의미가 없다, 뭐 이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리즈너블한 컨피던스는 뭐냐면은 이 엔드포인트가 너무 객관적이다. 뭐 그래서 페인이라든가 뭐 우울감이라든가 이런 주관적인 게 아니라 너무나 이제 오브젝티브한 거고, 일단 뭐 시험 약물 또는 대조 약물 또는 대조군에서 효과 이외에 다른 효과에 의해서 다른 팩터에 의해서 어떤 그 결과 변수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다. 뭐 암 환자 같은 게 예가 들게, 암 환자분이 희망을 갖는다고 뭐 암이 갑자기 줄어들거나 그러진 않을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 무치료군도 이제 가능할 수가 있겠다. 그래서 이런 거를 조금 보완하기 위해서 임상시험은 그렇게 하되 평가를 하는 경우에 시험자와 그 대상자는 이제 편견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평가하는 또는 사람은 뭐 어세서 또는 이밸류에이터는 블라인딩을 시켜서 그냥 뭐 MRI 뭐 사진만 블라인딩을 시켜서 보여준다든가 뭐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에 세 번째, 도우스 리스폰스 콘코런트 컨트롤 또는 뭐 로우 도우스 컨트롤 뭐 이렇게 할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그 다양한 용량을 설정을 하고 그 중에 이제 하나로 무작위 배정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뭐 위약군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보통은 이제 이중맹검으로 진행을 하게 되고, 여기에는 플라세보가 보통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액티브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겠습니다. 어쨌든 임상시험 군이 많아지면은 대상자가 많아지고, 대상자가 많아지면 시험 기간이 길어지고 비용이 많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뭐 위약군을 추가로 둘지 거기다가 활성 대조까지 둘지는 또 이제 스폰서에서 이제 많은 고민이 필요할 거고요. 그다음에 그 어떠한 저용량, 중용량, 고용량을 투여한다고 해서 그것이 어떤 환자의 실제 PK적인 농도는 또 환자마다 다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아예 PK 샘플링을 하면서 농도를 보면서 뭐 용량을 갖다가 타이트레이션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뭐 레지멘이 다른 경우에 서로 다른 레지멘, 뭐 일주일에 한 번 투여하는 레지멘하고 뭐 일주일 매일 투여하는 레지멘하고 뭐 이렇게 비교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보면 여기 1.3.3이고 여기 2.3.1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이렇게 널뛰기를 하는 게 왜 그러냐면 이 구성 자체가 약간 총론, 강론 이렇게 지금 2텐 이렇게 구성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렇게 하면 오히려 헷갈리실 것 같아서 그냥 요 흐름대로 컨트롤 타입별로 제가 이거를 끌어와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목차가 조금 안 맞을 수 있는 건데 제가 그건 이제 의도한 바이고요. 그래서 도우스 리스폰스 컨트롤에 조금 더 이제 설명을 들었는데, 그래서 이게 위약 그
결국 이제 제로도우스 그룹을 이제 포함하게 되면 조금 이점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우리가 이제 이런 도우스 파인딩 스터디 또 도우스 레인징 스터디를 할 때 우리가 뭐 어떤 도우스에 따라서 되게 이렇게 이쁘게 선형적으로 결과가 사실은 보통은 나타나지가 않거든요. 그런 걸 기대하지만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그 PD가 파마코 다이나믹 이펙트가 용량에 뭐 용량이 더블링 된다고 파마코 다이나믹 이펙트가 또 이렇게 더블링 되면 이제 예쁘게 나오면은 좋은데 보통은 이제 꼭 그렇진 않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어떠한 그 모든 도우스가 비슷한 효과를 나타낼 수도 있거든요. 아니면 처음에 좀 저용량, 중용량에서 효과를 이렇게 올라갔다가 어느 용량 시점에서 그냥 플랫해질 수도 있는 거고 다양한 현상이 나타날 수 있는데 뭐 그런 경우에 이게 모든 도우스가 equally effective한 건지 equally ineffective한 건지 좀 판단하기가 어려울 수 있다. 뭐 그런 경우에는 위약군이 있음으로써 조금 이제 해석을 이제 용이하게 해줄 수가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이제 위약군이 있어야 결국 시험약에서 이제 그 위약의 효과를 빼야 정말 이제 약물의 의도한 효과, 약물에 의해서 매개된 효과만을 정확하게 이제 알 수가 있다. 그다음에 그 세 번째는 이 약물하고 위약 간의 효과 차이가 약물 간 서로 다른 용량의 약물 간 효과 차이보다는 위약과 약물 어느 일정 그 용량의 약물 효과의 이펙트 사이즈가 더 클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샘플 사이즈가 아까 이펙트 사이즈가 커지면 이제 샘플 사이즈는 적게. 그러니까 큰 차이를 보이기 위해서는 작은 이펙트 그러니까 작은 샘플 사이즈가 필요하고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아주 작은 차이를 갖다가 발견하려면 그걸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입증을 하려면 샘플 사이즈가 이제 커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장점을 기술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드밴티지와 디스어드밴티지 말씀을 드리면 그래서 이제 도우스 리스폰스 또는 도우스 레인징 트라이얼을 하게 되면 이렇게 뭐 에피커시도 확인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도우스 리스폰스 전반적인 도우스 리스폰스 인포메이션을 이렇게 뭐 선형적으로 나올 수도 있고 아예 모든 용량에서 이렇게 플랫 할 수도 있고 좀 이렇게 용량에 따라서 뭐 이렇게 나오다가 뭐 어느 시점에서 이제 플랫해질 수도 있고 뭐 다양한 정보를 이제 얻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에티컬하게 보면은 이제 여기에서는 이제 위약군이 없다라고 가정을 하면 어쨌든지 간에 내가 실약군에 들어간다. 그다음에 어떤 내가 되게 고용량군에 배정될 수도 있는데 또 고용량군에 배정됐을 때 톡시시티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내가 저용량군에 들어가는 경우에는 뭐 효과가 이렇게 크지는 않을 수도 있지만 마찬가지로 이렇게 세이프티 측면에서는 내가 조금 더 베네핏이 있을 수 있겠다 뭐 이런 기대를 또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다음에 디스어드밴티지 측면에서는 이게 어떠한 용량이 뭐 가장 뭐 최대 용량을 제외하고 어떤 용량이 실제로 이펙티브한 용량인가 그런 거에 대한 조금 이제 명확하지 언설턴티가 있을 수 있고요. 또 하다 보면은 용량 간에 효과 차이가 없더라 뭐 이럴 수도 있고 그다음에 그 세럽틱 레인지가 잘 알려져 있지 않은 경우에는 임상시험에서 설정한 용량이 너무 낮거나 또는 너무 높을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은 이제 2A를 하면서 대략적인 어떠한 좀 컨셉은 그러니까 세럽틱 이 정도면 세럽틱 레인지에 들어오겠다라고 하는 정도는 이제 2A에서 확인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2B에서 보통은 페이스 3로 넘어갈 수 있는 용량을 한 개 내지는 두 개 정도 정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액티브 컨트롤이 되겠습니다. 사실은 뭐 이런 심혈관계 또는 뭐 호흡기계 뭐 이런 데는 기존의 스탠다드 오브 케어가 너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위약 대조를 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고 이런 활성 대조를 이제 많이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아마 이런 활성 대조 또 활성 대조를 위한 뭐 비혈등성 마진을 어떻게 설정해야 될지에 대해서 아마 고민을 많이 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활성대조군에 배정하고 보통은 이제 이중맹검을 하고 하지만 그 이런 이중맹검이 항상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뭐에서 온콜로지 같은 경우에는 뭐 용법 용량 사실은 다를 수가 있거든요. 뭐 레지멘 자체가 누구는 경군들 뭐 누구는 주사일 수도 있고 그다음에 투여 경로가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활성대조에서는 위약 대조는 반드시 이제 이중 맹검을 해야 되는데 활성 대조는 어차피 이제 뭐 내가 어느 군에 가든
기존에 있는 치료약을 받든 아니면 더 프라미싱한 시험군에 배정이 되든 어쨌든 치료군에 배정이 되니까 뭐 오픈으로 해도 오픈 라벨로 해도 예, 심지어는 이제 3상 허가를 위한 3상 임상 시험도 이제 오픈 라벨로 하는 경우도 봤습니다. 특히 이제 이런 온콜로지 트라이얼의 경우에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액티브 컨트롤 하는 경우에 이제 크게 두 가지 목적이 있다. 그래서 이제 에스굴에서는 이제 넌 인피리어리티를 보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슈피리어리티를 보는 것이고 그래서 뭐 보통 슈피리어리티 보겠다라고 하면은 보통 뭐 이제 허가 목적에서라기보다는 아마 이제 사상 목적으로 뭐 헤드 투 헤드 트라이얼을 한다든가 뭐 이런 경우에는 스피리티 트라이얼이 될 것이고 아마 이제 삼상에서 어떤 허가를 위한 목적에서는 아마 넌 인피리어리티가 주로 예, 사용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 활성대조에서의 이제 장점을 보면 뭐 이런 에티컬 컨선을 당연히 이제 감소시킬 수 있겠고 그래서 뭐 환자 입장에서나 의사 입장에서나 걱정할 게 크게 없고 결국은 이제 IRB에서도 뭐 쉽게 승인을 해줄 수 있겠고요. 환자 등록도 잘 되겠죠. 그래서 뭐 어떠한 뭐 예를 들어 뭐 카디오바스큘라 뭐 이런 임상 시험은 보통 막 3만 명씩 필요하고 그러거든요. 아주 많은 대상자를 이제 등록을 해야 되는 경우에는 이런 활성대조 임상 시험이 유의할 수 있겠고 또 마찬가지로 보통 저희가 한 뭐 드랍아웃을 보통 이제 뭐 그 10% 정도 생각을 하는데 활성대조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드랍아웃도 조금 이제 줄어들 수 있는 장점이 있을 거고요. 그래서 뭐 인포메이션 측면에서는 뭐 이런 에피커시 그다음에 또 이제 라저 샘플 사이즈를 보통을 갖기 때문에 이런 또 세이프티 인포메이션도 예, 많이 좀 축적을 할 수가 있는 게 장점이 될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그 뭐 단점으로 보면은 이게 이제 그 no direct assessment of effect size라고 하는 건 뭐냐면 사실은 effect size라고 하는 거는 보통 시험약하고 위약하고의 효과를 빼야 사실은 다이렉트한 이펙트 사이즈가 사실은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는 지금 그 시험약하고 이제 활성대조니까 활성대조기 때문에 그런 이펙트 사이즈를 다이렉트리 알기는 조금 이제 근데 여기에 뭐 위약까지 같이 들어가 있다 그러면 베스트겠죠. 근데 보통은 이제 그렇게까지는 안 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좀 제한점이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위약군에서의 어떠한 그 나타나는 부작용, 환자가 어떠한 질병 자체로 나타나는 이런 거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실제 세이프티 아웃컴을 갖다가 퀀티테이팅 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 단점이고요. 그 다음에 아까 여기 뭐 많은 샘플을 갖다가 빨리 모을 수 있는 거는 장점이 될 수도 있는데 또 역으로 생각하면 결국 이 활성대조는 non-inferiority거나 superiority 둘 중에 어쨌든 하는데 넌 인피리어리티 하는 경우에는 보통 이제 넌 인피리어리티 마진을 설정해야 되고 그게 더더욱이 허가 규제 기관에서 어떤 3상의 허가 목적으로 이걸 설정해 된다면 상당히 보수적으로 이 마진을 갖다가 이제 접근을 할 거란 말이죠. 그러면 당연히 샘플 사이즈가 커질 것이고 스피리티 트라이얼도 마찬가지죠. 스피리티 트라이얼도 위약과의 차이를 비교하는 게 아니라 활성 대조약과의 차이를 비교하는 거기 때문에 그 차이가 아주 작을 거거든요. 그 차이가 이제 테스트와 플라세보의 차이보다 이 테스트와 활성대조의 실제 효과 차이가 더 적을 거잖아요. 그리고 작기 때문에 결국은 샘플 사이즈가 이제 커지게 된다라는 것이 단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그 다섯 번째 이제 익스터널 컨트롤이 되겠고요. 또 이제 항암제 같은 경우에서 또는 희귀 질환에서 또 익스터널 컨트롤을 많이 쓰기 때문에 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말 그대로 이제 인터널에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익스터널에 이제 그 대조군이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보통은 그 대조군이 보통 얼리어 타임 우리가 지금 2022년도에 어떤 결과를 가지고 뭐 2018년도의 임상시험 결과 또는 데이터를 비교를 하게 되기 때문에 이제 히스토리컬 컨트롤이 되겠죠. 하지만 꼭 그런 것도 아니어서 지금 같은 시간 동안에 이 집단 동일한 집단에서는 아니지만 시점 자체는 같은 시점에서 어떠한 추출된 그룹에서 비교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지만 이제 그렇게 비교하기는 사실은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어서 보통은 이제 익스터널 컨트롤이 보통은 이제 히스토리컬 컨트롤하고 거의 약간 유사한 개념으로 사용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익스터널 컨트롤 그룹은 아주 디파인된 그룹일 수도 있고 뭐 예를 들어서 아주 유사한 환경에서 시행되었던 아주 유사한 임상 시험 결과다라고 하면 되게 디파인 그룹이 되겠고 시점만 다른
하지만 뭐 이게 그렇게 우리가 입맛대로 딱 그렇게 맞는 환자군에서 했던 과거 임상시험 결과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약간 클리어리 디파인 되진 않을 수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어떤 레지스트리, 어떤 레지스트리라고 하는 거는 뭐 이 안에서 뭐 예를 들어서 림포마다라고 하면 뭐 림포마의 여러 가지 서브타입이 다 들어오지 않습니까 여기에? 그런기 때문에 아주 명확하게 디파인 되지 않은 그룹일 수도 있습니다. 그다음 베이스라인 그 컨트롤 스터디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요. 결국은 지금 현재 시점에서 임상시험은 시험군만 있는 거고 그 시험군에서의 효과는 결국 비포 앤 애프터를 비교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시점에서 혈압이 얼마였는데 뭐 8주 후에 혈압이 얼마로 줄었다. 그러면 지금 튜머 사이즈가 얼마였는데 얼마 후에 튜머 사이즈가 줄어들었다. 이제 그 자기 스스로가 어떻게 보면 이제 컨트롤이 되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제 인터널 컨트롤이 이제 없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경우 이제 컨트롤이 없고 결국은 이제 익스터널리 컨트롤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드린 게 베이스라인 컨트롤, 자기 이제 스스로가 이제 컨트롤이 되는 상황이 되고요. 뭐 인터널 컨트롤이 없다 이제 비슷한 얘기 반복되게서 나오고. 근데 이런 케이스들이 좀 뭐 그 필요한 경우가 사실은 또는 말이 된다. 익스터널 컨트롤을 활용해도 되겠다. 이제 이런 경우가 이제 뭐가 있냐면은 뭐 약물 치료 효과가 드라마틱한 경우에 뭐 예를 들어서 마취라면 뭐 드라마틱하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뭐 카디오 버전, 뭐 카디오 버전을 하면은 부정맥이 갑자기 동율동으로 전환이 되는 건 금방 되고 안 되고는 이제 금방 효과가 나타나는 거고요. 뭐 튜머가 슈링키지 되는 거는 실제로 이런 것들이 어떠한 자연스럽게 뭐 어떤 내가 기대만 갖고 일어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뭐 이러한 상황에서는 익스터널 컨트롤을 갖다가 고려할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결혼 경우에는 이런 것들이 이렇게 명확하지는 이제 않기 때문에 보통 이제 아주 스페시픽한 히스토리컬 컨트롤 갖다가 이제 잘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2분밖에 안 남아서 빨리 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익스터널 컨트롤에서 여러 가지 이제 바이어스가 이제 생길 수가 있고 어쨌든 아까 이제 무작위 배정이 이제 양군을 동일하게 만들어 줘야 되는데 이제 익스터널 컨트롤하고 지금 현재의 시험군하고 보통 여러 가지 면에서 다를 것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제 뭐 블라인딩, 랜덤이제이션 이런 게 가능하지가 않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할 것이고 그러기 때문에 이러한 그 임상 익스터널 컨트롤 했을 때의 어떤 이런 설득력을 가지려면 이러한 그 익스트림 레벨의 스타티스티컬 시그니피컨스 뭐 p밸류가 아주 작다라든가 신뢰 구간이 아주 좁다라든가 아니면 양군의 치료 효과의 크기가 매우 크다. 이펙트 사이즈가 매우 큰 경우에만 좀 설득력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그 바이어스 때문에 이런 익스터널 컨트롤 디자인은 뭐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치료 효과가 뭐 드라마틱하거나 아니면 질병 코스가 뭐 이렇게 프리딕티블한 경우 또 어떤 이런 엔드포인트가 아주 객관적인 경우 그다음에 그런 베이스라인이나 트리트먼트 베리어블의 어떠한 그 영향이 결과별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거나 아니면 그런 영향이 잘 캐릭터라이즈 된 경우에는 뭐 가능하겠다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액티브 컨트롤의 장점은 다 실력을 투여 이제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그 특히 이제 레어 디즈 같은 경우에 환자 자체가 이제 많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죄송합니다. 이 익스터널 컨트롤에서 어쨌든 다 시력을 투여하고 그다음에 레어 디즈는 뭐 어떤 군으로 나눠서 배정을 할 만큼 사실은 환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이피션시가 이제 있을 수 있다. 하지만 단점으로는 이제 블라인딩이 안 되고 그다음에 이제 어떤 이러한 바이어스가 여러 면에서 발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얘기가 이제 또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용어 하나만 신세틱 컨트롤이라고 하는 뭐냐면 이제 요즘에 좀 나오는 용어인데 사실은 이제 익스터널에서 데이터를 끌어오기는 하는데 어쨌든 베이스라인을 맞춰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무작위 배정과 같은 비슷한 효과를 내기 위해서 뭐 예를 들어서 PS 매칭, 프로펜시 스코어 매칭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베이스라인 맞춰야 줘야 될 비교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어떤 통계적인 그런 메소돌로지가 들어가는 경우에 이제 신테틱 컨트롤이라고 합니다. 그다음 마지막 여섯 번째로 그다음 뭐 여러 가지 대조군을 활용할 수도 있겠고요. 이제 시간이 맞춰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비교를 해야 되니까 비교를 하려면 이제 그 비교 자체까지 페어해야 되겠죠. 그래서 뭐 용량적인 측면에서 환자 대상군 측면에서 그다음에 엔드포인트 어떤 엔드포인트 쓸지 그 엔드포인트를 평가하는 시점은 언제인지 이런 것들이 이제 페어해야 되겠다. 그래서 에세이 센시티비티는 조금 어려운 얘긴데요. 지금은 시간이 없어서 이걸 좀 설명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SA 센티비트스피 유지하기 위해서 뭐 이러한 팩터들이 고려가 돼야 되겠다라는 내용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이제 테이블에 보면은 우리가 앱솔루트한 이펙트 사이즈를 측정하고자 할 때는 앱솔루트한 건 이제 일단은 위약이 포함된 디자인으로 가야 되겠고, 일단 도우스 리스판스는 당연히 도우스 리스판스가 되는군. 그다음에 그 비교를 하려면 이제 액티브한 군이 있는 군으로 이제 찾아가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여기 이제 알고리즘 같은 게 나와 있는데 요거는 알고리즘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근데 여기에 뭐 다양한 예시가 있기 때문에 뭐 이 알고리즘을 따라간다고 해서 아주 명확한 답을 주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 요게 이제 마지막인데요. 그 사실은 여러분들 아마 오늘 교육을 듣고 내가 이걸 한번 읽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수 있는데 사실 읽어봐도 되게 내용이 좀 어렵습니다. 제가 쉬운 내용만 어떻게 보면 좀 추려오긴 했는데 여러분들의 쉬운 이해를 위해서는 이 책 되게 유명한 책 이제 아실 거고 이게 심판 되게 두껍게 나오면서 16장, 17장에 제가 오늘 말씀드렸던 이 텐에 대한 내용이 아주 상세하게 쉬운 용어로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대조권의 선택이 중요한 이유,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대조권의 종류들이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오히려 ICH E10을 갖다가 막 영어를 어렵게 읽으시는 것보다는 이 책의 16장, 17장을 한번 읽어보시기를 권고드리겠습니다. 조금 시간이 오바됐는데요.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